안녕하세요. 중학교 다니고 있는 저는 15살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엔 저랑 엄마 둘밖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 선생님 오셨다. 부모님 잠깐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죠? 잊지 말고 꼭 전해드리세요. 네. 아, 이번에 엄마만 오신대. 아빠도 오시면 좋을 텐데. 난 이번에 엄마 아빠 두 분 다 오시는데 끝나고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 부럽다. 부럽다. 난 그래도 엄마밖에 없지만 그래도 즐거울 거야. 야, 오늘 같이 집 가자. 응. 민지도 같이 갈래? 그래. 잘가 민지야. 잘가. 응, 안녕. 다녀왔습니다. 뭐야, 먹을 거 사왔어? 아, 오는 길에 도시락 사왔어. 엄마 먹어? 아이, 진짜. 야! 넌 나라에서 주는 한부모 지원금으로 뭐했어? 또 문제집이다 뭐다 쓸데없이 그런 거 산 거 아냐? 교과서만 잘 봐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이 년아. 술맛 떨어지게 도시락이 뭐야? 아, 미안. 이제 3,800원밖에 안 남아서. 알았으면 빨리 방으로 가서 공부나 해. 나 그 학교에서 내일 참관 수업 하는데 올 수 있어? 뭔 참관 수업? 네 수업 받는 걸 내가 지켜보라고? 알아서 잘하겠지. 안 가. 그래도 딴 애들은 다 오던데 엄마도 한 분만. 아야! 내가 지금 노는 것 같아? 다 너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서 지금 좀 쉬는 거지? 지금 나한테 그럴 여유가 있어 보여? 말대꾸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서 공부나 해. 아, 미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럼 우리 끝나고 짜장면이나 먹을까? 네. 부럽다. 나도 엄마, 아빠가 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학생? 민지야! 어머, 누가 119 좀 불러줘요! 민지야, 괜찮아? 민지야, 괜찮니? 어? 보호자랑은 연락이 안 되십니까? 빨리 연락을 좀 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유감이지만 네, 따님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입니다. 수술한다면 성공률은 20% 정도지만 빠르게 수술한다면 성공률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혹시 수술비는요? 많이 비싼가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5천만 원이요? 에이,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 아, 혹시 의사선생님, 저희 딸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죽으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1억 정도는 나오겠죠? 어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15살밖에 안 되는데 따님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냥 이대로 넘길 순 없죠. 제가 병원재단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이번 수술비는 한번 지원을 받도록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나 지원금이긴 하지만 기부를 받는 형식이어서요. 빠르면 내일까지 어머님 통장에 수술비 5천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네? 제 통장에요? 바로 병원으로 안 가고요? 아, 네. 원래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통장에 받으신 기부금 5천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병원에 들러 병원 수납장에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를 해주신다면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이니 따님은 쾌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고마워. 와, 안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구겨지게 만지지? 아이, 안 되겠다. 손님, 명품 매장이니 상품은 눈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만져보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 얼만데요? 아, 네. 이 상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321만 원입니다, 고객님. 오케이. 아, 네. 이거 하나 주시고요. 뭐? 이거를 산다고? 설마. 아, 그러면 이거 먼저 결제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아, 네. 결제해 주세요. 여기 카드요. 어? 결제가 결제됐잖아. 아니, 고객님, 이번에 상품이 이쁜 게 나온 게 있는데요. 아, 이쪽으로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마음에 드네. 이것도 하나 주세요. 네네네네. 아, 사라비아 콜롬비아 냉잡았다. 어, 저것도 괜찮네. 저것도 하나 주세요. 어? 아, 잠깐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녀병원입니다. 그 언제 오실까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 오늘 좀 바빠서요. 아, 어? 다음에 갈게요. 어, 저 아유, 귀찮게 하고 있어. 지금 한참 좋은데, 그쵸? 어, 나는 지금 좋을 때인데 짜치네, 진짜. 어, 진짜. 어머머머, 이거 색깔 뭐야? 아, 색상이 노른자네, 노른자. 아, 아유, 마목 있으셔. 아, 또 뭐야? 아, 여보세요. 따님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얼른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 아, 이봐요. 어차피 수술 성공 확률도 20%라며. 어차피 죽으려면 살린다고 5천만 원이나 더 쓰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더 잘 써줄 테니까 끊고 당신도 포기해, 알겠어? 아유, 진짜 귀찮게. 뭘 봐요? 성격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아, 이거 지금까지 고른 거 결제해줘요. 아유, 다른 매장도 좀 가봐야겠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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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까진 결제가 됐는데 결제가 안 되는데요? 에? 뭐라고요? 아니, 다시 해봐요.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떠요. 뭐? 아니, 돈을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따지러 가야지. 으, 짜증나. 으. 또 오세요. 오지 마. 어이, 신간호사, 수술 바로 들어가자. 선생님, 근데 아직 수술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저런 멍청한 엄마를 둔 자식이 무슨 죄야? 당장은 내 돈으로 진행할 테니 빨리 관련 주치의들한테 콜 넣어. 네, 알겠습니다. 신간호사, 메스. 오케이, 좋았어. DM 좀 잡고. 에레빈스, 좋아, 살 수 있어. 힘내라. 마무리로 PCR 들어간다. 여긴? 야, 이 도둑놈아! 우리 딸 무덤으로 잘 갔냐? 응? 돈 내놔, 돈! 아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입니까? 됐고! 돈을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거리 정지 풀어! 아직도 샤넬을, 루찌, 디오르 살 게 얼마나 많은데! 빨리 돌려달라고! 우리 딸 목숨이랑 만든 돈인데!
엄마. 응? 어? 뭐야? 네가 왜 살아있지? 돈 입금도 안 했는데?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당신은 정말 최악의 엄마네요.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네, 당신을 기부금 횡령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뭐? 뭐야? 이거 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체포해, 감히? 따라오세요. 왜라니까? 에이, 빈지야! 네가 감히 내가 키워진 게 얼만데요? 세상 모를 때 주워다 키워놨더니 날 배신해? 아니냐나! 따라오세요! 이거 노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빨리! 쟤는 왜 안 죽어가지고 내가 이게 체포를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는 은혜로운 의사 선생님 도움 덕분에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엄마가 했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점에 충격에 빠졌지만 저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엄마는 잊고 살려고 마음먹은 순간 제가 친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민진이! 내 진짜 딸 민진이! 넌 내가 몇 년 전 잃어먹었던 내 자식이란다! 드디어 찾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민지야! 아빠란다! 잃어버려서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 아빠? 저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진짜 부모님이 절 찾아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제 행복하답니다.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혜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